강릉 경포호에서 구비구비 산을 넘으면 만나게 되는 단아한 옛집. 200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창녕조씨 종가가 점시의 첫 대움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어디 이렇게 이쁜 분이 오실까? 저희 전화 드렸던. 네. 와, 우리 김선생님이시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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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종가 음식 뭐 배우러 오신다. 종가 음식 뭐 배울 게 있나? 그냥 여럿이 먹던 음식 그것뿐이고. 아, 그런 게 중요하죠.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고 욕심 없이 나누며 살라는 조상의 뜻을 대대로 이어온 이 집을 마을 사람들은 조진사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은 특별한 강원도 종가 음식이 전해오는데요. 이 집엔 점시를 가르칠 스승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아이, 벼시가 오네. 진우이 올케. 창녕조씨. 네. 영숙공 종가. 네. 종부고. 네. 강릉 최씨 옥봉파의 종부고 이래. 그러니까 옛날 일 잘한 사람. 여기 또 시도 되시던 분이 중매를 했는데 저는 종아집이 이렇게 네. 뭐 일이 많거나 이런지는 모르고 왔는데 뭐 나름대로 뭐 좋았습니다. 점이 씨가 일부자로 살아온 종부께 배울 첫 음식은 봄철 모내기 끝내고 먹었다는 닭요리입니다. 닭이 좀 작네요. 네, 초봄에 이제 네네. 부화가 되면 병아리가 태어나면 뚝먹이 되면 이렇게 연결을 살아납니다. 그때 이제 끓여서 도라지 말리고 네. 뭐 버섯도 넣고 여러 가지 넣고 이제 끓였던 영양탕입니다. 조진사댁 대표 종가 음식인 이 닭요리엔 길경이라는 특별한 식재료가 들어가는데요. 길경은 말린 도라지입니다. 말린 도라지, 예, 예. 네, 질경. 약으로 쓸 때도 왜 길경을 약재로 만쓰게 하잖아요. 길경은 폐와 기관지 치료는 물론 특히 사포닌이 많아 기력을 회복하는 데 그만이랍니다. 닭을 이렇게 연계 네 마리에 물 이만큼을 잡아요? 와, 푹 끓여야 되니까. 아, 네. 푹 끓여야 되니까. 이걸 다 넣으면 네, 되나요? 다 넣으시고. 영계 길경탕은 모내기를 끝낸 일꾼들과 나누던 못밥 상차림의 하나인데 재료를 아끼지 않는 게 제일 원칙이었답니다. 아주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일꾼들 그 좀 잘 먹이려고 그 얼마나 그런 노력하신지 몰라. 삶의 근간이었던 농사를 중하게 여긴 만큼 일하는 사람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했답니다. 재료도 최상의 것으로, 제일 신선한 것으로. 자기 가족을 먹이는데도 예, 예, 자기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귀한 종가 음식은 재료도 재료지만 손도 많이 가기 마련인데요. 푹 끓여 뽀얀 국물이 우러나면 익은 닭을 건집니다. 잘 익었다. 뼈가 쏙쏙 빠지네요. 잘 익었네요. 네. 그런 다음 일일이 손으로 뼈를 발라냅니다. 여럿이 먹으니까 뭐 한 마리씩 주는 게 아니고 여럿이 먹으니까 널리 먹는 거죠. 뼈가 없으면 먹기도 편하고. 닭 손질이 끝나고 나면 특별한 재료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감자 옹심이를 좀 만들어야지. 감자를 갈아서 옹심이를 좀 넣고 이러면 이제 걸쭉하게 즙이 돼가지고 먹음직스럽지. 강원도 향토 음식답게 감자가 빠지질 않습니다. 이거 강판? 예, 네, 강판. 이걸 강판도 집에서 만들어요? 네, 만들었어요. 옛날에 어머 세상에. 요즘에 강판 네, 이런 강판 처음 봐요. 네, 손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갈아주시는데요. 오, 진짜 갈리네. 네, 네, 잘 갈리더라고요. 요즘 상품보다 훨씬 잘 갈리네요. 주제 대형 강판만 봐도 얼마나 큰 살림을 꾸려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어, 국자가 이거 만드신 거예요, 국자도? 옛날부터 내려온 거죠. 강판에 간 감자를 면보자기에 넣어 꼭 짜는 것으로 옹심이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뭘 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꼭 짠 다음에 네네. 한 30분 정도 놔두면 이게 앙금이 가라앉거든요. 녹말이 네. 가라앉아요. 네. 그럼 이 건더기 감자 갈은 거랑 어? 녹말이랑 섞어서 네네. 옹심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감자는 찰기가 부족해 쫀득한 식감을 내기가 어렵고요. 녹말이를 가라앉고 녹말을 넣고 같이 녹말을. 반죽을 하는 겁니다. 감자에서 추출한 녹말을 넣고 반죽하면 식감이 확 달라진다니 참 특별한 조리법입니다. 녹말을 넣어야 쫄깃쫄깃. 그러네요. 네. 쫀득쫀득해. 쫀득쫀득합니다. 아, 그럼 그래서 이렇게 옹심이가 동글동글하게. 그렇죠. 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똑똑 떼어나는 거예요. 아. 잘 빚어서 한 입 크기의 새알심을 만들면 준비 끝입니다. 닭을 네. 찢어서 이렇게 먼저 넣어줍니다. 하나씩. 어, 맛있겠다, 옹심이. 이렇게 감자 옹심이를 넣는 거는 처음 봤어요. 네. 강원도여서 더 그런가? 그렇죠. 강원도는 감자가 흔하니까. 아, 그래서 감자를. 얘네를 다 집에 주위에 나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네. 음식을 했으니까. 네, 이제 푹 끓여주면 되는데요. 좋은 재료에 정성까지 보태진 일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진한 영양탕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땀 흘린 보람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조진사댁 영계길경탕.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숭고한 정신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요리를 배우려면 집 근처에 지천인 쑥부터 캐야 한다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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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종부 되세요 여기? 여기 조씨 종부는 아니고 저는 최씨 종부입니다. 최씨 종부 최용각 씨? 네. 아니, 최용박 씨 골프 되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여기는? 저는 안동에서 종가 음식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네. 배우러 오셨구만. 네. 아, 지금 그 젊은 분이 뭘 배우시겠다는 네, 거는 이렇게 젊은 분들이 박수를 100번 받아서 그 지금 뭐 오신 거예요? 이 쑥해서 저희 시종지 떡이라고 옛날 시종지? 예, 그 남은 볍씨를 빻아서 여러 가지 밤이랑 강낭콩이랑 뭐 호박 어거리 말렸다 넣어서 이렇게 버무려 먹던 영양떡을 지금 만들려고. 그 좀 더 들여다볼 수 있겠어요? 아, 네네. 가시죠. 아, 네. 내년 농사를 위해 고이 모셔두었던 볍씨를 빻아 만들어 더 귀하다는 시종지 떡. 쌀가루 위에 곳간에 쟁여두었던 호박 오가리에 말린 강 껍질과 곶감까지 아이고 아낌없이 넣습니다. 콩도 넣고요? 콩도 넣어도 돼. 그러니까 있는 거 대로 다 넣지. 영양이 많고 맛도 좋은 것들을 넉넉히 넣고 마지막으로 갓 뜯은 쑥을 넣어 골고루 섞어줍니다. 아유, 색도 참 곱네요. 네, 이제 시루에 넣어 찌면 되는데요. 모르지 너무 맛있겠어. 우리는 쑥은 쑥떡, 쑥만 넣고 하는 쑥떡, 뭐 백설기, 호박은 호박만 넣고 호박떡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야채를 넣고 하는 떡은 또 처음 배워보네. 쌀밥 먹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였던 그 시절
일하는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없었다면 결코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섬긴다는 거는 우리가 평소 높은 사람 그지? 네. 섬기는 게 그게 일반화돼 있잖아. 네. 근데 내가 여기 이 가문에 지집을 와서 보니까 농사하는 분들 그렇게 위하더라고. 그 아랫사람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 떡을 준비할 때면 시어른들이 부엌까지 쫓아와 넉넉히 넣으라고 당부를 했다지요? 이야! 네. 예, 아름답다, 아름답다. 와, 색깔 너무 예뻐요. 예쁘죠? 네. 네, 아주 오방색이 들어서 숙향이. 네, 너무 예쁩니다. 네. 아이고, 이게 뭐 별게 다 들었네요. 영양으로 봐도 뭐 절대 부족한 게 없겠네요. 네. 숙향이 올라와요. 네, 숙향이 아주 좋죠.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 아이고. 이게 강원도의 맛. 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담백하고 순박하고. 저는 아무래도 시종지 떡을 이렇게 일꾼들한테 나눠줬다고 말씀을 하셔서 배려 나누는 마음으로. 배려 음식이다. 네, 그러지 않을까. 저민 씨에겐 음식에 담은 고귀한 마음까지 엿볼 수 있었던 영양떡입니다. 아니, 제가 음식을 계속 대접만 받아가지고 제가 안동에서 음식 하나 해드리려고 직접 만든 두부를 가지고 왔어요. 아니, 젊은 사람이 시대에 맞지 않게 두부를 어쩜 이렇게 네. 만들어도 또 아주 특별하게 또 만들었네. 두부는 저희 어렸을 때 저렇게 가마솥에서 엄마가 늘 만들어서 주셔가지고 두부를 사 먹는 건지 몰랐어요. 5년 전 엄마가 돌아가신 후 그 손맛이 그리워 개발한 두부 요리라는데요. 아유, 맛있게도 쪼물쪼물쪼물 자란다. 그래, 간이 쏙쏙 배니까. 야, 우리도 이런 딸기 있었으면 좋겠다. 직접 만든 검은 콩 두부 사이에 다진 돼지고기를 넣어 두부 보따리를 만들었습니다. 궁중 요리 같아. 흐트러지지 말라고 참나물 줄기로 묶고 빨간 고추까지 얹으니 아유 참 예쁘네요. 솜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색깔도 너무 고운 게 매듭도 전 잘 못할 것 같은데 매듭도 너무 예쁘게 되었어요. 너무 예쁘고 정성도 많이 들어간 음식 같아요. 종부의 칭찬이라니 기운이 절로 솟습니다. 안동에 배추 음식이 많아요. 배추 콩가루 국도 있고 뭐 그래서 배추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검정, 되게 이제 검정으로 정도 두부가 요렇게 잠길 정도면 여기 그 안에 넣었던 고기가 네. 또 익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간은 굵은 소금으로만 깔끔하게. 보글보글 한 소금 끓이면 보은의 마음 가득. 다음은 두부 보따리 전골 완성입니다.